오늘 먹을 음식은 아란치니 바로 보셔드릴게요. 이 아란치니라고 이탈리아 음식인데 주먹밥을 튀긴 겁니다. 오케이? 이 소스는 토마토 소스예요. 짜잔. 요거 한번 일단 그냥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 튀김은 이거 신발만 튀겨도 맛있다 그러더니 맛이 보장됐네. 주먹밥을 튀기니까 그 돈가스 느낌이 나요. 원래 안에 치즈가 들어가야 합니다. 하지만 없네요. 아쉽. 치즈 들어가기는 좀 난이도가 어렵더라고. 나 그런 거 잘 못해요. 오, 얘는 벌써 이거 입을 벌리고 있네 이거. 신발 튀김이 모임이 아니라 튀김은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, 여러분. 신발을 실제로 튀긴 맛이 없어요. 자, 이제 요 소스 가져왔거든요. 여러분, 인간적으로 초장 먼저 말고 제일 정상적인 거, 머스터드 먼저 맛보자. 근데 원래 또 맛없는 거 먼저 맛보고 나서 맛있는 거 맛보는 게 있기 때문에 초장 먼저 맛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안에 살짝 들어갈게요. 짜잔! 눈으로 욕 안 했어요. 초장 뭔가 좀 애매해요. 근데 너무 최악까진 아니야. 숟가락 가져와가지고 이거 소스랑 같이 한번 퍼먹어봅시다. 느낌은 토마토 소스가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은데? 요 가쪽에 얘 샤워 좀 시켜 이렇게. 자, 토마토 샤워다잉. 자, 토마토 축제 다녀온 아란치니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. 약간 좀 비주얼은 미트볼이네요. 튀김이 그냥 토마토 소스랑 잘 어울려. 되게 뭐라 그러지? 묽은 케첩이랑 먹는 기분? 맞다. 근데 갑자기 또 마라탕 추천받으니까 생각났는데 요즘에 인터넷 보니까 마라 롱샤를 세트로 해서 막 팔더라고요. 그거 한번 조만간 먹방하는 거 어떻습니까? 이거 직접 만들었어요. 마요네즈 한번 가볼까? 근데 이거 이거 마요네즈 괜찮나? 이거 근데 소스 좀 잔뜩잔뜩 해야 맛있을 것 같은데? 위에 마요네즈 살짝 얹어가지고 얘 한 입 먹고 속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밥 튀김 그냥 볶음밥 튀김 괜찮네요. 마요네즈가 부드러운 게 잘 어울려. 근데 자칫 잘못 먹으면 느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볶음밥에 들어간 재료는 파, 햄, 쪽파, 양파, 그리고 밥, 그리고 이제 소금이랑 데리야끼로 간을 했어요. 이거 칠리소스랑 먹어도 잘 어울리겠다. 이게 집에서 튀김을 해야 돼가지고 그 튀김을 하는 데에 대한 번거로움이 커서 그렇지 먹을 때는 되게 간편하고 맛있네. 뭔가 볶음밥을 고급스럽게 먹고 싶을 때, 집에 뭔가 특별한 사람이 왔을 때 그럴 때 이래 해주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머스터드도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. 머스터드 근데 소스 한번 살짝 맛보니까 어울릴지 좀 걱정이야. 짜잔. 이거 이래 보니까 그냥 머스터드 올린 치즈볼 같은데? 머스터드는 내가 많이 먹어서 그런가? 조금 시큼하네. 귀찮으면 에어프라이기로 해도 되려나? 근데 내가 에어프라이기 요리를 하고 깨달은 건데 그 이제 냉동 제품 딱 사가지고 에어프라이기로 돌려봤거든요. 근데 에어프라이기 돌려보니까 닭 관련 튀김은 다 맛있어요 진짜. 근데 이상하게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좀 뭔가 맛이 아쉽더라고. 그 식용유에 튀겼을 때 그 식용유의 맛이라 해야 되나? 아란치니도 왠지 에어프라이기보다는 기름에 튀기는 게 더 맛있어.
죄송합니다. 나도 모르게 이거 생방송에서 이구동성하고 있었네. 흥미롭군요. 이제 토마토 케첩 한번 찍어볼까? 확실히 케첩은 이 토마토 소스보다 좀 더 진해가지고 좀 아쉬울 것 같긴 해. 그리고 뭔가 이 토마토 케첩은 이 새콤한 향? 상콤한 향이 강하다 해야 되나? 짜잔! 케첩은 나쁘진 않아요. 튀김이라서 그런가 봐. 생각해보니까 볶음밥에 케첩 섞어서 먹을 때랑 느낌이 똑같겠네? 거기에다가 약간 그 기름튀김 맛? 돈가스의 맛이라고 하는 게 좋겠다. 이거 확실히 튀김은 식용유에 튀겨야 맛있어. 아주 좋습니다. 일단 튀긴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느끼하지 않아요. 이게 토마토 소스 때문인 것 같아. 그리고 맛으로 따졌을 때는 이거 머스터드랑 마요네즈 한 번씩 맛봐야 될 것 같은데? 잠시만요. 아, 머스터드는 좀 뭔가 아쉬웠는데 마요네즈가 생각보다 괜찮았어. 오이고추 초장에 찍어서 한 입만? 초장에 오이고추는 그래도 괜찮지. 짜잔. 머스터드 지금 먹으니까 약간 좀 느끼한 느낌 난다. 확실히 머스터드가 느끼한 느낌은 없지. 근데 시큼한 맛이 좀 더 강한? 아란치니 주먹밥 볶음밥이에요. 아, 주먹밥 튀김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병진님 방송 보고 살 15kg 뺐어요. 저는 방송하고 20kg 쪘어요. 그거 요요울 거임. 근데 나 딱 느꼈어. 만약에 밑에 토마토 소스가 없었으면은 마요네즈 먹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. 머스터드가 2등, 3등, 초장 꼴찌, 케첩 1등. 근데 또 이거 또 초장 서운하니까 초장 한 입 먹읍시다. 짜잔. 이거 아란치니 해드실 때 김치볶음밥으로 해도 괜찮더라고.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이거 밥 볶을 거 자체가 그때부터 이미 약간 매운 고추나 이런 거 넣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내가 이번에 아란치니를 하고 깨달았어. 아란치니 하실 거면은 볶음밥 따로 하는 거 좀 비추천입니다. 근데 볶음밥 하고 나서 얘를 뭉칠라 그러니까 손 뜨거워 죽는 줄 알았어. 아, 냉동 볶음밥도 결국 데피면... 어우, 초장은 진짜. 초장 맛이 너무 세. 허니몬! 오늘 유리가 이거 아란치니 튀기는 거 도와줬거든요. 근데 유리가 몸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튀긴 건 못 먹고 튀기기 전 상태 볶음밥만 좀 먹었어요. 확실히 이게 기름진 거 많이 먹으면은 금방 장이 탈나더라고. 아, 유리 몸이 빨리 나아야 될 텐데 저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내가 점심에 죽을 딱 해줬거든요. 밥 한 주걱 해가지고 좀 크게 해가지고 아프니까 이거 죽 해놓고 반반해서 점심 저녁 먹으면 되겠다 했는데 한 번에 한 그릇 다 먹더라고. 그때부터 건강하단 걸 알아봤었어야 했는데. 우리 유리 나 닮아가고 있어. 오늘 아란치니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힘들고 이제 설거지거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이쁜 음식
아, 그런 거 있잖아요. 뭐 유부초밥처럼 손은 많이 가지만 먹을 때는 이쁜 음식. 그런 느낌이었습니다. 맛있게 잘 먹었어요.